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1부에서 마치 저희에게 취조를 당한 듯 함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나눠봐야죠. 네, 좋습니다. 법무법인 가교의 서주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생활 속 법률 상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조금은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콩국수가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서 이 경기도 외곽으로 한번 차를 돌려봤습니다. 소문난 맛집답게 음식점 앞은 인산인해였고 저희도 겨우 입장을 해서 푸짐하고 시원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소문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콩국수 맛에 충분히 감동을 하고 나오는데 아니 글쎄 방금 벗어둔 제 샌들이 없어진 겁니다. 여보, 내 샌들 좀 찾아봐봐. 진짜 없네. 난 신발 내 건 있는데 어디 갔을까? 찾아보자 잠깐만. 하면서 남편도 황당해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그날 제가 신고 간 그 샌들은 지난번 생일에 아주 큰 맘 먹고 산 고급 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제가 지금 신발이 진짜 없어졌거든요. 예? 신발이요? 아이, 그럴 리가. 찾아보세요, 천천히. 아니요, 진짜 없어졌다고요. 아니, 여기 근데 신발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님 그렇게 화를 내시게 아니라 손님이 좀 찾아보세요. 조심하셨어야죠. 네?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방인데 저기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아니, 누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래요. 보다시피 우리 집은 손님이 많아요. 이게 각자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신발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하면서 안내 문구가 적힌 곳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요, 고객님의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샌들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차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 모조리 제 책임인가요?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냐고요. 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을 모르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가게에도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책임이 오로지 이 손님한테밖에 없는 건가요? 예, 오늘 사례는 그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책임은 뭐 가져간 사람이 당연히 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신발 가져간 사람이 뭐 잡혀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손님하고 주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그러면 상법에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어떤 건지. 예, 그렇겠습니다. 그 상법에서는 그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이렇게 공중,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 접객업자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 업주도 공중 접객업자가 되는데요. 그 공중 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중 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그러니까 보관받은 물건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보관을 의뢰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상법의 규정을 보면 뭐 맡겼든 안 맡겼든 간에 그 분실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업주가 지셔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에 따라서 그 분실 대한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네. 그 입증 책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결론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례에서 이제 그 업주께서 그 손님이 조심하셨어야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태도는 뭐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례 속에서 보면은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이 문구 자체가 효력은 없는 건가요? 예, 그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와 반대로 이제 신발 분실 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이런 문구 걸어놓은 예. 식당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좀 많이 웃었는데요. 네. 이 보통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예, 있는 예.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상법에 마찬가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중 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같이 이제 분실 시 책임이 없다 이런 문구를 게재했다
거는 그 사정만으로 식당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참고로 하실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알려드리면 상법에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고가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화폐나 유가증권, 뭐 귀금속 이런 경우 분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식당보다는 주로 숙박업소나 이제 목욕탕 등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맡길 때 나는 이런 물건을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명시해서 맡기지 않으면 그 업주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콩국수 팔아서 그 얼마나 넣는다고 신발까지 물어줘야 되면은 네. 주인들이 좀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예, 뭐 방금 말씀드린 상법에서 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절한 대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떤 음식점에 가면 뭐 그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들고 들어가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들고 들어간 적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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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상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통 이제 신발장을 만들어서 테이블별로 나누어서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목욕탕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 개인 사물함, 예, 네. 키를 주면서 개인 신발 보관함 뭐 주는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활용하시는 게 이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비단 신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요즘 이 발레파킹 많이 맡기잖아요. 근데 차를 맡겼는데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 이거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객이 이제 발레파킹, 그러니까 주차를 맡겼을 때는 당연히 식당에서 뭐 적절한 장소, 자신들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맡기는데요. 근데 이제 주차 요원이 이제 주차가 금지된 공간에 주차를 해서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주차를 관리하는 측이나 아니면은 뭐 계약에 의해서 그랬다면 네. 식당 업주 가 이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예. 됩니다. 예. 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신당동에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그 제가 그 두 동네는 많이 가지 않는데 네. 과태료가 날라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시간이어서 전화를 해서 이제 좀 항의를 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시 가게를 오셔서 그 과태료 스티커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차비만 더 낭비하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불편하죠. 예, 아무튼 요즘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방에서도 아기가 놀다가 다칠 때 이때는 또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요새 뭐 그 대형 음식점이나 뭐 할인마트 이런 데 가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의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건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의 편의로 호의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이상은 설치나 보존, 그다음 관리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지는 게 마땅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설치해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설치를 해놨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을 항상 상주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맡기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거기 맡겼으니까 뭐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쵸. 사고의 원인은 일정 정도 제공한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면 그 부모들의 책임을 물어서 과실상계 형식으로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네.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객도 정말 현명해야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일러두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전해주실까요? 예, 그 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뭐 신경 많이 쓰셔야 되니까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서비스업이란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객의 입장에서도요. 서비스, 내가 돈 냈으니까 뭐 알아서 당신들이 하시오. 뭐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항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그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생활속 법률 상식을 통해서 유용한 법률 정보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많이 기대해 볼게요.